일체 중생이 계시 오장을 누가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가 내 자식이다. 심착세락하여 세상락에 깊이 집착했어. 무유회심하며 지혜의 마음이 없으며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또 두 줄 읽겠습니다. 삼계 무안이 유여 화태 가며 중고 충만하니 심가 포외라 상유 생로 병사 우환하야 여시 등화가 치연 불식하니라. 이제 세상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삼계 무안이 삼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살 때는 이제 욕심 욕심으로 살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질로 그냥 형상만 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상보다 더 이제 차원이 낮은 것은 욕심만 계속 끊임없이 욕심만 부리는 거. 그 다음에 형상 세계, 형상의 세계. 그 다음에 무색계라고 하면 이제 좀 정신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의 삶과 또 형식, 형상의 차원의 삶과 욕심의 차원의 삶. 이 세 가지 차원이다. 그래,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요. 그렇죠. 어떤 예술가들은 뭐 형상이라든지 뭐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없고, 그저 예술만 그냥 심취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욕심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손치더라도 삼계가 무한이야 편안하지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한 것이 그런 말이죠. 삼계가 불안한 것이 유여화택이라 마치 불타고 있는 집과 같아. 앞에서 이제 불타는 집을 화택을 비유를 했죠. 이건 아주 그 유명한 그 비유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화택 삼계 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 삼계 무안이 유여 화택을 이제 삼계 화택 그렇게 이제 두 자식 두 자식만 따가지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요. 마치 불타는 집과 같으며
중고 충만하니 여러 가지 고통이 충만하니 외부적인 고통도 많고 내 자신에서 생기는 고통도 또 많고 또 나하고 또 가장 그 인연이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나도 또한 같이 문제가 돼서 같이 고통받고 나라가 또 어지러우면 또 이 나라에 사니까 어떻게 그것도 또 이제 간접적인 고통이 또 이제 밀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남북이 갈려져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야 그 남한이 그 두려워서 어떻게 사노 그래요. 뭐가 두려우냐고. 아니 계속 그렇게 막 그냥 미사일을 날려 쌓고 천안함 사건도 터지고 뭐 온갖 거 그냥 해가지고 일촉즉발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째 그렇게 사노 그래. 우리는 익숙해서 모르고 살지 했나. 야 사람 참 신기해. 그래서 살만한가 봐. 그것만 내 걱정하면 못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일본에 계속 지진 나지 화산 터지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아. 익숙하니까 뭐든지 익숙하면 그 살만해요 다. 정말 우리나라 그 불안한 그런 그 나라 정세는 외국에서 보면 아주 불안해요. 이럴 데 없어요. 전쟁이 곧 터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 충만이야. 여러 가지 고통이 충만해. 그런 사회적인 거, 국가적인 거, 또 뭐, 또 그게 뭐 또 이제 뭐,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농사가 뭐 요즘 또 가물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거 등등. 그렇지 또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서 가족에서 또 개인의 어떤 육신 에서 오는 병고, 뭐 온갖 고통이 중고, 온갖 고통이 가득 차 있다. 심과 포해라. 매우 심히 가히 두렵고 두렵다 말이야. 상류, 생로병사, 항상 있다. 뭐가? 생로병사, 우환. 우리가 이게 생은 이제 태어난다고도 하지만 살고 살아가는 거, 또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온갖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어서 늘 있다 이거요. 항상 있죠 뭐. 사실 우리나라 우리 뭐 그냥 잠깐 잠깐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또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잠깐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고 또 우리 뭐 절만 하더라도 절에 뭐 식구들 뭐 한 100명쯤 되고 뭐 하면은 뭐 문제 많아요. 그런 거 일일이 챙기기로 하면은 여시등화가 이와 같은 등의 불길이 그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불난 집에 불을 불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명제로서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을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치연불식이라 그 불이 치연이 활활 타올라서 쉬질 않느니라. 이 세상을 아주 이 서민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미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린 어릴 때 뭐 그 메뚜기도 잡아서 등을 그냥 이렇게 끼고 풀 그거 가지고 등을 끼어가지고 쭉 이렇게 매어 달고 그거 많이 잡으면 또 아주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서가모니는 어땠습니까? 농사 짓는데 이렇게 구경하러 나갔다가 쟁기에 그 밑에 있는 그 벌레가 거기에 갈려가지고 두둥강이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렁이 같은 것도 두둥강이 나가지고 막 그냥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종교에서 천성적으로 종교적 천재라 그래. 종교적 천재. 종교성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라. 우리는 메뚜기 등을 그냥 잡아가지고 끼인다니까. 그래도 무감각해. 많이 잡으면 더 좋아해. 근데 왜 그렇게 이제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서가모니는 아니 농군이 농사 짓는데 쟁기에 그거 뭐 지렁이 갈릴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가슴 아파해가지고, 야, 저렇게 살아있는 생물이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가슴 아파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심성이 그렇게 달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릅니다. 뭐 꼭 서가모니처럼 그런 이들이야. 참 드물고, 드물게 있는 그런 그 심성이고, 그보다는 약간 못하더라도 이제 또 그런 이들이 많겠죠. 타고나기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그런 심성을 가진 부처님이 세상을 본 그런 그 어떤, 감상입니다. 세상을 보고 그렇게 이제 느낀 거죠. 우리는 크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온갖 고통을 받고, 아주 가까운 인연이 병들고 죽고, 그렇게 그런 상황을 겪어도, 잠깐 좀 그러다가, 또 심하면 한 몇 년 정도 이제, 웃음을 잃고 그렇게 지나다가, 그래도 한 5, 6년쯤 이렇게 지나면 또 웃게도 되고, 그 본래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 또 살게 되고, 산 사람은 또 살게 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성인의 안목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생로, 병사, 우한, 이러한 그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데, 언제 지금 잠깐 편하다고, 얼굴 펴고 살 겨를이 있느냐. 치연불식이라 활활 타올라가지고 쉬질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쓰시겠습니다. 삼계 무한히 유여 화택하며. 이런 건 아주 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삼계 무한히 유여 화택하며. 중고 충만하니 심가 포해라. 심히 가히 두렵고 두려움이라. 상요, 생로, 항상 있다.
경사우환 경사우환 아야 여시등화가 시연 불식하니라. 시연불식하니라. 그 다음에 석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열의 일이 삼계 화택하고 적연 한거하야 안처 있냐 호니 금차 삼계가 계시 아유여 귀중 중생은 실시 오자 언을 이금 차처에 다제 환란이라 유아 이리니 능이 구원이라. 이제 삼계는 나의 소유 그랬어요. 열애께서는 이미 삼계 화택을 떠났다. 일이 이미 떠났다. 열애는 이미 떠났다. 삼계 화택을 떠나고 적연한 거라 고요히 한가하게 거해서 앉혀 임냐 호니 임냐의 숲속에 숲속에 편안히 처했으니 예컨대 이제 비유하자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불타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그 숲속에 편안히 있게 됐다. 금차 삼계가 지금 이 삼계가 계시 아유요. 근데 모두가 나의 소유다 이 말이야. 욕계 새끼 무새끼 중생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떤 수준으로 이 세상에 살든지 간에 그게 전부 내 땅이고 나에게 소유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나의 자식들이다.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금차상계가 계시 아유 나의 소유요. 기중 중생은 그 가운데 있는 삼계 안에 있는 중생들은 실시 오자거늘 모두가 다 나의 자식이거나 그래요. 삼계 안에 뭐 조금 정신적인 수준이 있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또는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 모두가 내 자식들인데 이금 자체 지금 이곳에 다제 환란이라 뭐 여러 가지 환란이 많다 말이야. 그런데 유아일이니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유아일이니 오직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이라 능히 구호할 수가 있다. 그들을 구호할 수 있다. 다른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 가지고. 이거 아주 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정말 당신 깨달으신 그 진리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한 말씀이죠. 예. 그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이 삼계 중생들을 다 구제할 수가 있다.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서만이 모든 중생을 다 구호할 수가 있다.
다른 이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깨놓고 이야기하자면은 다른 종교, 다른 철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교만 하더라도 공자는 뭐 세상 사는데 이미 예지신을 가지고 사는데 좀 질서 있게 살게 하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지 진리를 가르친 건 아니요. 인과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인과에 대한 이야기도. 불교에는 인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인과 이치로 되거든요. 봄오니까 새싹 피더니 이제 더워지니까 이렇게 여름이 왔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사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사도. 어려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한 살, 두 살 더 먹을수록 이제 그게 인이 아닙니까? 세월이 가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한 끼 한 끼 먹고 하룻밤 하룻밤 자고 하는 것은 인이라.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것은 과하라. 그걸 이제 성장할 때 한 20세까지는 괜찮은데 20세 넘어가면 우리의 삶은 계속되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진행을 하니까. 그것도 역시 인과의 이치라. 세상사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불법에서는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모든 게 인과의 이치고 인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순리대로 살 줄 알면은 된다.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유교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뭐 인의 예지신 잘 지키고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마라. 기소부력을 물시여인하라. 내가 싫은 거 남에게 베풀지 마라 말이야. 좋은 말이죠. 정말 도덕군자가 다운 그런 그 가르침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또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설사 악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세상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저기 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 내가 아주 열심히 그 젊을 때 많이 읽은 건데 그게 이제 신부들의 교과서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신부가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내용이 있어. 아주 그 하나님만 무조건 믿으면은 천당 간다고 하는 그 신부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말이야. 사람이 선행을 해야 천당을 가지. 어디 하나님 믿는다고 천당 가나? 하나님은 안 믿어도 선행만 잘 하면은 절 틀림없이 천당 간다. 이 주의가 있는 거야. 그래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설사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썩 착하게 안 살아도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무조건 뭐 천당은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그것도 참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이치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생각해도 뭐 그렇게 뭐 성인 군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생각해도 그건 이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론하며 등등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확실하게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교 기독교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아 1인이 능히 구호라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 불자들이 아닌 사람은 너무 아전인수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불자들은 참 이런 데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검토도 해야 돼요. 과연 불교가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진리의 가르침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덮어놓고 이제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쓰시겠습니다. 열의 일이 삼계 화택하고
그 외 뭐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별 거 없어요. 전부 인도에 그 많은 종교 있지만 전부 신을 믿고 여러 일이 삼계 화택하고 적연한 거야. 안처 임냐 후니 금차 3개가 계시 아유요. 그리고 보니 이 지구가 전부 부처님 자기 당신 소유라는 뜻이네. 뭐 100만 평, 200만 평 가져봐야 그거 뭐 몇 푼어치 안 되는만. 예. 기중 중생은 기중 중생은 실시 오자라. 아, 참 좋은 말이다 참. 실시 오자라. 이금 자체 다제 환란이라. 환란이 많다.